그 저기 자막은 좀 크게 키워갖고 저 컬러로 해갖고 아 이게 돼 있구나 이제 어차피 전화번호 띄우고 전화번호 돼 해봐봐 있어. 이거 그럼 여기 있구나. 근데 나는 이게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바보같이 내가 가만히 아네 맞죠 에헤 아닌 건 아니라 아닌 얘기해야죠.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아닌 거 아니라 그죠? 얘기해야죠. 근데 맞는 건 맞다고 하실 건가요? 맞는 건 맞다고 하겠지. 너를 번호를 여기가 낫겠죠? 형 가슴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제 그 여기도 뭐라 적어드릴까? 잠깐만 와, 바로 전화 오네. 여기다 뭐라 아니, 적어드릴까? 아직 시작하기 전에 룰 정하고 와. 일단 끕니다. 룰 정하고 갈게요. 룰 적어. 자, 대가로 놓고 일침 듣기 컨텐츠 치고 대가로 닫고 엔터 치고 엔터 두번 치고 1점 여기다가 인신 공격하지 않기 소가루 넣고 살 빼주세요 뭐어살 얘기 아뭐 다이어트 뭐 그런 거 그리고 내 인신 공격하는 거 별로 그냥 유치해서 싫고 두 번째 욕하지 않기 소가로 엮고 상호간의 예의 중시 그리고 세 번째 말 끊지 않기 그네 번째 말 또박또박 하기 그거에다가 그 컴마 넣어줘 그저 따옴표 말 또박또박 하고 컴마 찍고 따옴표 그거 끝이야 이 숨어 있거든요. 좌상단 자막. 삐. 너무 길다 이거. 이거 너무 길어요. 이거. 아니야 위로 올리면 되지 됐어 가자 일침이 아니어도 전화해도 되나요? 뭐 여성분들은 사랑 고백 괜찮습니다 5번 여성 시청자 띄고 플러팅 환영 아 대환영 아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 더럽잖아요 애초에 더러운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더 누르면 꺼지니까. 근데 이거 전화 데이트 할때 소리가 작아진대. 이걸 좀 켜야 될것 같아. 맞아요. 그걸 키운 게 맞죠. 이거 키우고, PC 소리도 좀 이건 키워주고. 내가 듣는 것도, 아, 이렇게 키워버리고, PC 소리. 예, 그거 아웃. 다돼 있는데. 돼 있네요. PC 소리 딱 정상 돼 있어요. 잠깐만요. 자,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예. 마이크 소리 커졌죠? 전화하십시오. 예. 자, 요거, 이렇게 그 왼쪽에 있는 내용물 좀만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예,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형님. 전 김포 살고 있는 31살 용산 랜선 펀치입니다, 형님. 아, 김포 살고 있는 31살 용산 랜선 펀치. 많은 예. 사람들이 아, 보고 저는 있는데 본인의 예. 목소리를 밝히고 본인의 닉네임까지 밝힌다는 거는, 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좀 표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 무슨 일로 전화를 했나? 저는 형님 팬으로서 일침 같은 거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일침을 해보고 싶다. 예. 얘기해봐. 괜찮아. 뭐 그냥 그런 짧게 시간이니까. 굵게 딱 하겠습니다, 형님. 짧고 굵게 해봐. 예. 너무 삐디지 말고 약간만 삐지자. 아, 너무 삐진다. 예. 방송 중에 약간만. 너무 예, 좀 약간만. 토라지는 게좀 있다. 예, 맞습니다, 형님. 뭐좀 대인배 같은 마인드를 좀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좋습니다. 예. 제가 제가 오늘, 예. 근데 아주 그 예의 바르구만, 자네. 제가 아까 좀 형님한테 좀 그렇게 말씀드려서 좀 땀을 흘렸어요, 형님. 아우, 참.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모습에, 예, 형님이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을 좀 가려봤기 때문에 좀 땀을 흘렸어요. 아, 이거 좆됐다, 강퇴당하겠다, 이거 블랙당하겠다. 아, 예. 그랬구나. 예, 그래서 약간만 삐졌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그래, 그러니까 너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형님. 난 너의 의도를 다 파악했어. 예, 그래, 아무튼 고마워. 김포 산다고? 형님. 예, 형님. 김포 어디 사니? 저기 구례동 살고 있어요, 형님. 구례동? 예. 나 예전에 사우동 살았었어. 아, 그래요, 형님? 근데 이 새끼 뭐 알겠습니다. 깡패 새끼도 아니고 말 끝마다 여행님, 여행님, 시사선생님, 너 어디 뭐 조폭 새끼냐? 제가 약간 문대충이 형님, 문대충. 아, 문신 있고 좀 약간 어둠의 세계에서 있구나. 예. 근데 형님 방송을 좀 많이 봐서, 예, 좀 오래된 팬이에요, 형님. 아, 그래. 나는 참 오히려 그쪽 애들이 좀 좋아. 시원시원하고 뭐 예, 이렇게 저희는 의리는 있죠, 형님. 그래. 의리가 좀 있고 그러더라고. 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즐거운 그래. 하시죠, 형님. 그래, 고맙다잉. 예, 형님. 아, 좋다. 아, 이런 친구들이, 어둠의 세계로 빠지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아주 잘 빠졌어. 앞으로 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서, 나네. 최고의 마피아가 되거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하시고요. 네. 대전 사는 26살입니다. 예? 대전 사는 26살입니다. 대전 사는 26살. 그래, 얘기해 보세요. 아, 그 얼마 전에 피코파코를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굉장히 좀 상처받았어요. 시청자분들 모아가지고 재밌게 그나마 좀 컨텐츠답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뭔가 네. 준비하고 그런 계획하고 즉흥성이 아닌 어떤 그런 다른 패턴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도 뭔가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닌 것 같아갖고 그때 아 나는 차라리 그냥 혼자 즉흥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시청자 모으고 뭐하고 하면은 뭐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못하게 됐는데 네. 뭐 생일날 할수 있으면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생일날 이벤트로 뭐 그런 것들 좀뭐한 시간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 네. 피코파코가 그렇게 너무 하고 싶으면 내가 생일날 한번 모아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가시고. 네. 나이스. 전화 끊어 이 새끼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일침을 하라 그랬더니 아주 공손한 태도로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네. 예. 이게 어떻게 일침 듣기 컨텐츠입니까? 좀 이렇게 저한테 그잘 길들여진 시청자들만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 사는 23살입니다. 서울 사는 23살. 얘기해 보세요. 네, 이제 좀 코트님이 오프닝 때좀 업로드 때문에 짜증내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오프닝 때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드잡이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재밌게 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좀 약간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약간 좀 지금 800명쯤 되는 시청자들 중에서 약간 790명은 정상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빠르게 처리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너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들어볼래? 아, 근데 다 모기가 한 이해하면 마리 안 물면 이해한데. 어때? 내가 하나 아, 너무. 물어볼게. 모기가 한 마리 네. 물면 어떻니? 가렵지? 아, 개빡치죠, 네. 잠도 어. 못 자고. 나는 개빡치지 않아. 한 마리 물면, 오랜만에 모기 물리는 기분 나쁘지 않구만. 하고 그냥 침쓱 발라.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물어. 그것도 네. 막 허벅지 뒷, 막 약간 그 햄스트링, 어? 그리고 예. 막 등, 송등,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존나게 물어. 예. 그럼 기분이 어때? 죽겠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아 내가 씹바람 그래. 그냥 잠들잖아요. 내가 뭔가 좀 족같다니까. 네, 좀 빨리 잠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얘기 좀 해봤습니다. 좀 약간 요즘 들어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적당하게 좀 너무 우울하게 막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팬 입장에서는. 예. 네, 맞아. 화이팅입니다. 일단 빨리 끊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얘기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일단 하시고. 코트 형, 네. 일단 코트 형님. 어디 사는 몇 살인지 통성명을 하시라 이 말이야. 아, 네네. 부산 사는 21살입니다. 그래, 얘기해 보세요. 일단 코트 형님, 제가 먼저 두대 때리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두대 때리건 열대 때리건 상관없습니다. 오,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예, 코팅 오늘 방송 시작하고 나서 시청자들이랑 또 싸웠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 뭐 짜증나는 건 알겠는데, 방송 재밌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그게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가고. 딱 말할게. 네.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에 했었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 막상 전화해서 전화가 받으니 또 같은 얘기를 하네. 어? 첫 번째 전화, 세 번째 전화 그 내용이었잖아. 네 번째 전화도 그 내용이야? 그럼 끊을게요. 그래, 들어가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야이 돼지야. 야이 애저야. 야이 코딱지야. 야이 백두열통아. 야이 김정은아. 야이 김조의 아빠야. 김주혜 아빠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 아, 얘가 김주혜야? 아주 백두혈통이네. 아주 백두혈통이다. 그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8인데요. 네네네. 네, 좀 일침만 알려드릴까요? 예, 일침 해주세요. 그 콘텐츠가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콘텐츠가 적다. 뭐, 더 얘기해봐요. 아니, 콘텐츠가 맨날 똑같잖아요. 좀 새로운 것좀 가져오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새로운 게 필요하다. 저 너무 지루합니다. 지루하다. 네. 같은 밥 먹으면 항상 뭐야 같은 내용의 그저 방송뿐이다. 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첫 예예예 번째는 그럼 보지 마이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떤 걸 하냐고요?
예, 두 개거든요. 그럼 보지 마이시랑 어떤 걸 원하세요? 이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 옛날에 자주 했던 코옷을 하시든지, 뭐 성대모사 그런 거 콘텐츠. 약발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새로운 걸 랄프한테 시켜서 좀 만들어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컨텐츠를 할 때마다 네네. 결국은 예 끝이 보여요. 뭐가 보인다는 거죠? 왜 벌써 도전도 안 하고 벌써 결과를 내시는 거죠? 해봤어요. 이거저거 뭐 막 해봤...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예. 그 시도를 한 만큼 관심들이 없어요. 웃기죠? 아니, 계속 다른 거 하셔야죠. 관심 있는 거 만드셔야죠. 왜 똑같은 거? 여보세요?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걸 만들어라. 그렇죠. 뭔가 항상 그 가맹점들, 롯데리아, 맥도날드 다 맨날 새로운 거 만들잖아. 방송도 똑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거, 신선한 거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 방송 내용이 똑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실 맨날 우수. 예. 미스터리. 성지합창단 안 한 지 좀 됐고요. 미스터리하고 네. 뭐 오쇼하고 뭐 있어요? 말해봐요. 가끔씩 근데 말투가 조금 거슬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김하수님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가 마음을 열고 걔 버러지 거지 같은 새끼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듣고자 귀를 열었는데 그 본인의 그 걔 거지 같은 목소리를 자꾸 저한테 빠개면서 예. 그렇게 좀 깐족거리지 마세요. 여기 이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욕하지 않게 상호간의 예의 중시게 있잖아요. 아 예. 예 제가 지금 당신한테 처음으로 좀 욕을 했습니다. 예. 별 개 정말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새끼들의 말을 내가 원래 원천 차단하지만 그래도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그래요. 솔방으로 컨텐츠 한다는 게 참 그 쉽지 않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고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고정 컨텐츠로 잡아가지고 이제 해왔어요. 근데 결국은 시청자 고점을 찍을 때도 결국은 방송이 뭔가 다채로운 듯한 느낌이 들 때도 결국은 오쇼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사회의 어떤 이슈라든지 여러 어떤 재밌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 있는 그런 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저만의 좀 해석으로 재밌게 좀 풀어내는 이게 진리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은 매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지만 조리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 마치 라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스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뭐 매번 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여러분들의 그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어떤 발성과 어떤 이렇게 그 발음, 예, 딕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좀 몰입감 있게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들이 결국은 시청자들이랑 같이 화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맨쇼 방송으로 계속 가는 이유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예,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생각이 깊은 분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그 소모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너는 방송의 깊이를 모르는 새끼야. 이해하세요? 아 어이가 어이가 없어. 나도 어이가 없어. 나도 어이가 없어. 아니 제 말은 예 다른 거 하시라는 거죠. 다른 거를 그러니까 내 얘기했잖아. 다른 걸 이제 해보다 보면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런 쪽으로만 내가 시도를 안 해봤겠냐고 이 자식아.
아니, 시도를 매번 반복을 하면은 언젠가 하나 터집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해오던 그 컨텐츠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시도했던 모든 컨텐츠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맛이 결국은 어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이만큼 차 있는 곰국을 갖다 계속 지금 끓이면은, 1층 컨텐츠도 새로운 컨텐츠잖아, 입박대가리야. 예, 계속 끓이다 보면 결국 국물이 닳아서 없어져요. 냄비만 결국 타버리는 셈인 거예요. 국물이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더 이상 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또 얹혀놨지만 끓질 않아요. 그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 되는 것들, 결국 지금의 이 형태도 다 데이터예요. 시도하는 것들 많이 시도해봤죠. 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아니, 뒤에 있는 랄파티 좀 시키세요, 그런 거, 예? 월급, 그냥 걷어먹잖아요, 지금. 이 새끼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버러지 같은 새끼네. 이런 새끼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 예? 끊겠습니다. 씨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쿠트 형님, 그, 장점, 단점 좀 하나씩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아무건 뭐 본인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근데 원래 목욕탕 들어갈 때도 예, 그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가기 때문에 따뜻한 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코트 형님의 최대 장점, 귀여움이죠. 남자한테 들을 말은 아닌데, 네. 코트 형님한테는 귀여움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 코트 형님은 뭐가 가지고 있냐면 네. 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살을 무슨 살이냐면 도화살. 도화살이 뭔지 아시죠? 도화살이 이렇게 막 자꾸 돌아다니고 아닌가? 그렇죠. 얼굴 여기저기 뿜어져 나오죠. 에? 얼굴 여기저기서 도화살이 막 뿜어져 나온단 도화살? 말이에요. 도화살이 복숭아 돛자의 꽃화자인데 아, 그 복숭아 꽃에 역마살이구나. 돌아다니는 게 역마살이고 뭔가 이렇게 그쵸. 도화살은 약간 그거 아닌가? 좀 이성을 이렇게 막 홀리고 약간 그런 걸 도화살이라고 아니요, 한가? 그런 의미보다도 사람 자체에 끌리는 힘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화살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사람한테 예, 사람 역마살은 자체 완전히 안 좋은 거고. 아, 사람 자체한테 좀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게 이제 그 도화살이라고 한다. 그죠, 그거는 타고 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거는 뭐 노력한다고 학습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진짜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게또안 하는데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약간 코트 형님이지 않나. 예, 그게 최대 장점. 오케이,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번 단점을 맞아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코트 형님 단점은 네. 욕심의 고통을 너무 싫어한다. 욕심의 고통. 와, 이거 굉장히 욕심의 고통을. 함축적인 표현이네. 왜 오토바이 취미나 전기 자동차나 뭐 자동차 이런 거 타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움직이기가 아, 그냥 싫은 욕심의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너무 욕심이 없이 방송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대. 그게 아니라 네, 육신의 육신.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없다. 그쵸, 그쵸. 왜 육. 오토바이를 필요도 없는 걸 3대씩이나 사겠어요? 걸어 다니기가 너무 싫은 거죠, 움직이기가. 땀 야, 랄프야, 흘리고, 물 갖고 와라. 땀 흘리고 뭔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는 그 자체 행위가 바로 육체적인 어떤 움직임. 그리고 그쵸, 너무 싫어하지 그걸 않나. 통해서 숨이 찬을 찰 때, 정말 네. 숨이 차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들 때, 그쵸, 그것에 그쵸.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 거의 거실에서도 5걸음 이상 움직이는 거는 소변 보러 갈때 빼고 없지 않나? 예, 맞아요. 사실 싶고. 저는 이거 나중에, 팩트잖아요, 팩트. 예, 전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장애인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장애인분들 타고 다니실 때 이렇게 그 전동 그 휠체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진짜 미래인들에게는 필수템이 된대. 그래서 아, 그쵸. 저는 그
전동으로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예. 아, 지금 최근에 그러면 안 그래도 집안에도, 최근에 저도 이제 네. 침대 안방에 있는 침대도 모션 베드로 바꿔서 띡 누르면 징 올라오고, 예, 그 앞에 책상도 징 해서 오고 그런 걸로 그 바꿨고. 정도면 거의 집에 무빙 워크 놔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저는 모든 편의를, 제 삶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네. 예, 그러고 싶은 거죠, 사실. 아,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찾다가 보니까, 예, 하도 찾다가 보니까, 약간 아, 너무 근데 움직이는 걸 제가 싫어한다. 산책을 하고 싶긴 해요. 자전거나 이런 걸로 좀 해볼까, 땀 흘리는 행위를 나도 좀 해볼까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팬의 마음에서 건강하셨으면 하니까. 그걸 좀 여자랑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같이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못하죠. 혹시 그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예, 저를 네. 사람 만들어줄 분 계시면, 같이 이렇게 좀 그, 예, 희생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은, 예, 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하나만 고맙습니다. 더 단점이 하나가 사실 예, 아니고요. 얘기하세요. 약간 이거는 제 생각이라고 욕먹을 수도 있는데 각오하고 네. 말씀드리면 인신모독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팬으로서 아 진짜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 약간 취사선택형 질병이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늘 쉬고 싶은데 감기 걸려야겠다. 그러면 갑자기 감기 공지가 올라오고 아, 약간 그 휴방할 때그 이유들을 네. 다채롭게 이렇게 좀 써내려 간다. 질병을 취사선택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아, 오늘은 감기가 좀 걸려야겠구만. 그래서 이렇게 뭐 아, 뭐. 공지에다가 오늘은 뭐 곧불이 걸려가고 방송 못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네, 시청자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아, 제가 선택적인, 웃음을 못 참는 게, 코치형님 목소리 들으니까 이게, 아, 웃음이 절대가 안 되네요. 그렇구만. 근데 본인이 지금 딱잘 하나는, 모르는 게 네. 있어요. 그 요즘은 휴방을 할때 내가 시원하게 쉬고 싶다고 하고 쉬어요. 아, 근래는 그게 차라리 더 좋더라고요, 예, 진짜. 그냥 대놓고 그냥 근데 가끔 속보일 때가 있어요. 공지를 읽다 보면, 여기 성의 없는 사진 하나, 씩 웃는 거 있잖아요. 불쾌한 골짜기. 아. 딱 올려놓고, 오늘 못 하겠네요. 한 시간 전에. 아,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고의적 취사선택형 질병, 취사선택형 감기. 아. 네네. 팬으로서 그런 게 보이는데도 약간 이제 팬심으로 보면 이제, 아, 형님이 쉬고 싶은가 보다. 아, 그런 얘기. 그래요. 그런 게좀 네. 있다. 뭐 이약 물고 표독스럽게 쉬네 뭐 하는 그런 팬은 아니에요, 저는. 말 지은 자라네, 키키키키요. 아, 맞아요. 근데 진짜 그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네, 좋게 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아, 뭐 지금 네. 방송 화면 보시면 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곤해요. 게임을 오래 해서 그런지 자도 자도 피곤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예, 발랄하게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예, 이렇게 올려놓고, 예. 그쵸, 그쵸. 그래서 아, 이제 저거, 그 휴방 야, 소식에 저. 혼란 시청자들을 또 블랙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심지어, 예. 그래요. 약간, 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밉게 보이지 않죠? 뭐, 아, 누구나. 그렇군요. 뭐, 학교 가기 싫어서 엄마 나 감기 걸렸어 하고 쉬는 거죠, 뭐. 에, 이런 예, 식으로 뭐, 그게 자꾸 이제 나쁜 건 아니죠. 사진 찍어 돌리는 행위. 예, 알겠어요. 무슨 근데 이제 말인지 사진이 알겠습니다. 아주, 예, 정성이, 그 사진을 한 장이라도 찍어서 올려주겠다는 그 정성이 너무 감사하죠. 네. 팬으로서는. 아, 그래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안창하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뭐저 정이 있는 시청자네 보니까. 여보세요? 전화가 보다가 막 끊기고 그러거든요.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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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아, 네, 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 청순한 여자가 놀래는 듯한 어떤 그런 소리를 내시고 이제 전화 받으니까 이렇게 좀 깐족거리면서 전화하는 톤이 마음에 안 드네요. 예. 제가 전화 연결하려고 예. 친구랑 계속 전화를 아, 이렇게 계속 친구랑. 시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그, 저, 희귀 동물 보는 것 같네요. 예. 저요? 멸종위기 동물 보는 것 같다고요. 제가 코트님을요? 아니, 내가 여자 시청자가 많이 없잖아요. 여자 시청자가 많이 없잖아요. 멸종 위기종 감사합니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친구랑 지금 이 시간에, 야심한 시간에 좋은 남캠들, 얼굴 잘생기고 이런 남캠들 많은데 왜제 방송을 택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제 친구가 15살부터 코트님 방송 봤대요. 근데 제가 27살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약간은 너무너무 팬이었는데 네. 약간은 좀 팬심이 덜해졌다. 좀 마음이 이렇게. 식었다. 예,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근데 약간 이런 말 해도 돼요? 약간 뒷방 늙은이가 다 됐다라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너무 재미가 없다 해서 코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그냥 전화해봤어요. 그 친구를 빌그 친구의 입을 빌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전화를 저랑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제가 네, 본인이랑 아니 바꿔주세요. 친구요? 네네네. 친구가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아이, 그래도 한번 바꿔주세요. 그래도 저 팬이랑 진짜 통하는 게 낫지. 예, 바꿔봐요. 친구가 문을 잠근 것 같아요. 아, 친구 혹시 남자예요? 남자인데. 아, 남자친구구나. 아닙니다, 남자친구. 이런 빌어먹을 동거충을 봤나. 동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이, 놀러 그럼 둘이, 왔습니다. 아이, 이 야심한 시간에 그, 저, 놀러 갔다고? 네? 남자친구 집에?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오늘 보고 이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아, 부산에 사는 친구인데 서울에 남자친구, 저기 남자 사람 친구, 네. 남사친이 있는데 불꽃 축제를 보고 나서 불꽃이 좀, 안 봤어요. 그럼 뭘 보고? 나피디님 팬미팅 갔다 왔습니다. 마피디가 뭐야? 나영석님 팬미팅. 아, 나영석 PD님. 아, 둘이 신장맨들 너무 아니 둘이 좋아해서. 어떻게 아니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지? 나는 이거 그래요? 궁금한 게 여자 지금 전화하고 지금 이 여성분은 나영석 PD, 침착맨 약간 이런 그 정말 양지화돼 있는 이 정말 거대한 어떤 그이 세계관의 어떤 고래 같은 이 공룡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팬이야. 근데 친구인 남자애는 나내 팬이래. 그러니까 너무 결이 다른 친구가 방에서 아 나오질 않아요. 원래 반대쪽이 더 끌리는 거구나. 친구가 방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그 친구가 방송을 보고 있고 막상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어떤 용기는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친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코트님 방송 보고 너는 이게 왜 재밌냐 하면은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일상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다. 약간 막 사건도 터지시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무조건 실드. 근데 요즘은 너무 안 보는 편에 가까울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뭐 좀 사실 예전에 이제 재미를 많이 주고 그랬던 때의 모습과 지금이랑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타의적이 아니라 자의적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도 나이가 있고 아까도 우리 방송 초반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전화 거신 분 같은 경우는 완전 제 어떤 고객도 잠재 고객도 아닌 아예 그냥 정말 제3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타 아,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이제 나영석 PD님의 어떤 팬미팅에 다녀오신 분이라서 요즘 미디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쌍욕하고 뭐 자극적인 행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양지로 가겠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송하다 보면은 요즘 흐름이 저자극의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아, 근데 이거, 막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재밌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 이런, 이건 알고 있죠. 본인도 지금 뭔가 나영석 PD님의 어떤 컨텐츠들 많이 좀 보는 사람으로서. 네.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저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느낌보다도 나이도 있고, 이제 예전처럼 막 쌍욕받고, 남 상처주고, 막, 이게 막 말로 사람 그냥 죽여놓는 이런 행동들 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그 친구가 볼 때는 이제 좀 아 이게 도파민이 안 터지니까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데 성향이 안 맞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막. 네. 아 뭐 시청자가 뭐 이런 거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시청자랑 싸우기만 한다.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질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지금도 방에서 안 나오나요? 미친 잠깐만요. 네. 그냥 그러지 말고 스피커폰 한번 해줄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인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이 핸드폰을 스피커폰 네. 버튼을 좀 눌러주라고. 어, 뭐 지금. 눌렀어요? 네. 야. 아, 그러니까 본인 부르지 말고 내 말 들려요 그 친구한테 이제. 야, 이거 들려? 내가 얘기할게요 큰 소리로. 예. 야, 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병신 새끼야. 어, 더해줘요, 더해줘요. 어? 뭐가 두렵다고 씨발 네 친구 내세워서 이렇게 전화 데이트 할 때도 전화해서 말을 못하냐 이 등신 새끼야. 어? 아 진짜 죽어라. 아유 빙신 같은 놈 새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요. 한심한 뭐 새끼. 나와야 뭐. 어. 아무튼간에 저 무튼 전화 걸어줘서 저 친구 대신 전화 걸어줘서 고맙고. 네. 그래 아무튼 저도 그 앞으로 노력을 할게요. 예 네, 앞으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어,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교정에 전에, 네. 네. 오프닝 때부터 보긴 했었는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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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님이 이제 요즘에 추가하는 방송이 무슨 스타일인지 알고 왜 그렇게 힘드셨는지 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본론을 얘기하면 그래서 약발광을 안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네. 근데 코트님이 약발 그래서 안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코트님이 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지금 4번을 어기셨어요. 또박또박 말하겠습니다. 예, 또박또박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또박또박 말할게요. 평소에 타인이 됐건 뭐 대화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아 지금 긴장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말을 네네. 자꾸 이렇게 좀 그 더듬더듬 하시가지고 약간 좀 제가 그 향기가 느껴지네요. 죄송합니다. 예, 쌍지읒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데 한번 이거 한번 경고드립니다. 예, 자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봐오던 게 있으니까 코트님께서 1년째 한번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가지고 약발방을 네. 그래도 생일 때 한번 해주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진짜로 네. 그럴 줄 알고 뭔가 이번에 좀 토크온 키나
하는 방 그런 느낌이었는데 토큰을 안 키니까 네. 안 켠다고 딱 못 받아서 얘기하니까 예. 네. 네. 근데 같은 얘기에 대해서 굳이 그 얘기할까요? 좀 많이 좀 피로감이 좀 있네요, 제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얘기 할까요? 아, 그 이제 방송 키실 때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네. 방송 킬 때마다 그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것 좀 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 그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저, 한두 번도 아니고 킬 때마다 아, 피곤하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러니까. 네. 아, 굉장히 좀 약발방 얘기할 땐 좀 그랬는데 지금 이 얘기하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자꾸 하품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네. 어, 딱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어쩌라고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피곤한 거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어떤 정말 그 뭐랄까? 그 막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지?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 내가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이렇게 말도 하고 싶고 방송 잘하고 싶지만 말도 안 나오고 뇌가 뭔가 뭐 멈춘 것처럼 말이 잘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하품이 자도 참으려고 참고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불가항력이요, 이거는. 그럼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시니까 잠을 안 자니까 졸린 거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네, 제가 낮에 잠을 안 자요. 근데 이게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 같은 거 먹는 방송인들 많이 봤거든요. 전 여친 중에서도 수면제 처먹고 자빠져 자는 여자가 있었어요. 네. 예. 네, 근데 막 이상한 짓을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좀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아, 뭔가 약의 기운을 빌어서 잠을 자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어떤 정신 상태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피곤해도 입 밖으로 얘기 안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어,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다고, 나 안 피곤해. 오늘 완전 말짱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기를 꺼내지 말란 거죠. 그 얘기가 듣기 싫단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니, 방송 볼 거예요. 좋은 방법 뭐냐면은 소리를 끄면 돼요, 그때. 아, 아니, 근데 예. 좀. 아, 이거 너무. 그때 아, 소리를 끄면 듣기 싫은 소리는 소리를 잠깐 꺼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뭐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방송 킬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부터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안 피곤한 상태로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근데 아니 안 피곤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좀 입 밖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좀 피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워낙 그 극 피다 보니까 MBTI에 너무 즉흥적이에요 사람이. 네. 예, 그래서 좀 계획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노력을 해볼게요. 어, 이제 끊기 전 마지막으로 그 생일 때 예, 생일 진심 축하드리고 약발만 진짜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년을 그걸 보는데 아, 못 보니까 눈물. 약발방을 원하는 주 시청자들이 다 음침하고 음습하고 음흉한. 방구석 괴물 지망생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막 연극방 연기방 그런 것도 재밌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좋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 다 좋게 만들려고 제 스스로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막 자아들을 막 누르면서 하는 거라서 어,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다음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형님. 네. 아, 네. 저 진짜 오래된 팬인데요. 네네. 네네. 다름이 아니라. 네. 금방 앞전에 그 통화하신 분 얘기도 잘 들었어요. 네. 네. 그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많이 피곤해야 한다는 그 포인트는 사실상 부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 시청자들이 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유튜브 댓글만 봐도 알겠는데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 형님의 취미생활 뭐 발의하시는 거 다 이해하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 휴방인 날 발의하시는 것도 그렇고 방송하시는 날 발의하시는 것도 취미생활이니까 다 존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나갔다 와서 이제 방송을 키시고 피곤하다고 하시는 게 저는 사실상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휴방인 날은 취미생활을 하시는 요인도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 이분의 말은 여러분 근데 제가 말을 잘하잖아. 근데 일반인들이 다 말을 잘할 수 없는 거고 이런데 전화 걸어서 하는 것도 용기야. 좀 답답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침을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 직접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공격적인 형태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분의 말을 제가 이제 그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쉬는 날에 취미 활동하는 거는 좋고 방송할 때에도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시청자분들 앞에 앉아서 피곤하다고 하고 입적적 벌리면서 하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즐길 거다 즐기면서 일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욕심이 과한 게 아닐까. 아, 자기의 저는 과하다는 컨디션이나 표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좋게 좋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을 존나 못 하시니까. 아, 예. 시청자분들 좀 알아먹기 쉽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좀뭐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모순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은 평일 날 방송이 있고 11시 방송하려면은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되고 뭐 방송하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충분히 6시간, 7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이 시간 빼면은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본인에게 할애할 수 있는 거지만 시간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곤한 날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조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방송할 때 제외한 다른 시간에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하고 집안에서 게임 혹은 OTT, 유튜브 누워가지고 또 배달음식 시켜 먹고 뭐 이렇게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이 독이 차올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게 좀 집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자꾸 이렇게 좀 방송할 시간이 다가오고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답답해요, 집안에 있으면. 예. 자꾸 나가고 싶고 나가서 뭐 그냥 차도 산 이유가 혼밥하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내가 바이크 타고 맨날 나갔다 왔다 할수 없으니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자가용이라는 그 이동수단을 택해서 평양냉면 저기 뭐한저 동인천에 한 12km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차 끌고 가서 혼자 혼밥하고 이게 그냥 저는 사는 재미예요. 네. 매우 좀저 심심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뭐 만날 사람 찾고 먹을 거 찾고 할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요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제 그 유튜브 댓글 포함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리자면 피곤해 그렇게 돌아다니셔서 피곤해 하시는 거는 인지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코트님 형님은 이게 업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도 회사원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프로 정신은 형님 저 지금 31인데 중학교 때부터 방송을 봤어요. 근데 이제 되게 오래된 팬이고 꾸준하게 그이 방송국을 옮기시더라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보면서 후원도 하고 뭐 이렇게 봤던 시청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 의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튜브 댓글은 뭐 민심 저희가 보통 민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민심을 다 하나하나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 먹지 않을 욕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프로 저는 의식을 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봤는데.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럼 씨발 집에서 심심해 죽겠는데 뭐예요? 뭐 하루 종일 잘까? 그거는 내가 방송만을 아니, 위해서 하루를 쓸까? 어? 아니야. 저 씨발 11시간만 11시가 될 때까지만 그냥 오매불망하면서 발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기다릴까? 규칙 2번.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씨발 내가 좀 심심하면은 밖에 나가서 놀다 오고 어? 좀 피곤하면 하품 쩍쩍 하는 게 다 인간의 어떤 그거고. 여기 뭐 직장이야? 내 직장 상사 있어? 월급 주냐? 아,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프리랜서죠.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네. 그런 내용까지 오픈을 하면서 형님이 욕을 덜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저는. 왜 사서 욕을 먹냐 이거죠, 저는.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욕을 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뭐 일주일에 이틀 쉬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5일 동안은 좀 이렇게 좀 말짱한 정신으로 좀 그래도 시청자들 매일매일 마주할 때 좀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러고 그나마 형님이 욕을 덜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저는. 피곤한데 피곤한 티를 내지 말라 그러고 피곤한 일을 만들지 말라 그러네. 아니 티를 내지 말라 일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나가실 거면은 그거로 오픈을 해서 내가 오늘 일했다 이런 그냥 그 증거물을 그냥 제출을 하라 이거죠. 얘기하는데요? 오늘 뭐 강화도 갔다 왔어요. 어제도 바이크 타고 왔는데 오늘도 바이크 타고 갔다 왔어요. 좀 약간 말씀은 하시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과정을 조금 그나마 오픈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보이는 증거물이 있으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시청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그 방구석 수호자들은 얘기만 듣고 이렇게 욕을 댓글을 싸갈기는 거 보고 이제 저는 마음이 좀 그렇다 이거죠. 네, 내 입장에서 그 욕 먹는 게 그렇게까지 막 아픈 욕이 아니에요. 왜냐면 팬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욕보다도 네. 아 하품하는 거 지긋지긋하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아 이 새끼 방송에 좀 족같이 하네 이런 얘기보다도 머리 한번 잘랐다고 머리 앞으로 내렸다고 앞머리 내린 거 봐 아 병신 같은 저 머리 스타일 좀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런 그 겉모습 지적하고 그런 게 더 싫은 거고 사실 뭐.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끝낼게요. 네네. 내가 잘하는 날도 있어요. 그죠? 아, 그쵸. 예. 네. 내가 컨디션 좋아갖고 오늘 방송 진짜 뭐 좀 되게 활기차게 한 날이 있어.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특히 수요일 같은 날은 내가 이틀 잘 쉬고 와가지고 인류에 싹 다 충족시켜갖고 수요일 날 딱 와가지고 방송 켰을 때 그때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되게 시청자들이 재밌게 놀아 나랑 같이 그런 네. 날도 있다 보니까 뭐 매번 매일같이 그렇게 막 텐션 좋게 방송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내가 방송하는 시간 외적으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할애를 잘해서 좀 방송적으로 좀 더 즐겁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좀 쉬는 것도 잘 쉬고 컨디션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그러려고 사실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답답한 것 어떻게 해소하려고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고 뭐 밥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역설적으로 방구석에서 OTT 보고 유튜브 보고 집에서 게임하다가 방송 키는 날은 눈깔이 퀭해요. 눈이 퀭하다니까. 이게 그 진짜 그래. 앉아갖고 그런 어떤 1차적인 그 도파민들만 이렇게 막 맛보고 와가지고 딱 앉아갖고 방송하면은 진짜 사람이 음침해 보여. 피폐해져 있어.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좀 하품하거나 뭐 이런 너무 피곤한 날은 어쩔 수 없어요. 휴방하는 것보단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 보여주고 좀 피폐해진 면상이라도 좀 비추면서 뭐 쓸데없는 이런저런 이야기 개소리라도 하는 그 두세 시간을 더 원하잖아 너네가.
아니야? 맞아요. 휴방보다는 짤빵이 좋잖아, 이 씨발남들아. 아, 근데 씨발 뭐 하품 몇 번 했다고 이 개새끼들이 그게 뭐 전부가 된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2번. 아, 저는 전부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 전화 거신 분은 굉장히 좀 예의가 바르신 분이고 또 진짜 좀 방송에 대한 애착이 좀 보여요. 네, 형님, 저는 늘 권투를 빕니다. 예, 그래요. 정말 그 고맙고 그 네. 진짜 방송에 대한 애착이 보이는 팬인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좀 노력을 해볼게요. 아, 저 형님 생일날 맞춰서 1010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 고맙고 끝까지 갑시다. 아, 네. 예. 늘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좋은 영향이 이제 좋은 영향을 이제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아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초월도. 아우, 재미없어. 반갑습니다. 왜 자꾸 끊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장난치시는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이, 개새끼들 정말. 짜증나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끊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참... 형님. 그 대전에 사는 31살 남자입니다. 말투가 원래 좀 이렇게 좀 깐족거리는 말투인가요? 예, 원래 깐족거린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끊어, 이 새끼야. 오씨. 봤죠? 네. 여보세요? 아니, 누가 자꾸 이렇게 장난 전화하는 거야? 나 이제 전화 걸었다 끊는 새끼 싹 다 차단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이 새끼 차단.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요. 야, 이 개새끼야! 아이, 정말 씨발 짜증나네. 여보세요? 코트한테 살 얘기 말고 사실 방송적으로 할 얘기는 없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냥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나한테. 예, 여보세요? 형님.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팬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 그 예전에 네네. 네. 예, 그 에드벌룬 한 70개 모아가지고 형한테 샀거든요. 네. 아, 근데 그냥 바로 그냥 욕박을 시던데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네. 한번 본인 스스로 아. 의심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에게 있어서 절대 왜곡이 아니고요. 이런 형님. 씨발남이 또 말 끝내 이 개새끼가 뒤질래 너? 아, 욕은 하지 마시고요. 씨발 누적된 형님. 피로도가 존나 열받게 만드네 사람을 이 개새끼들이. 전화들 했으면 씨발남들아 좀 예의를 지키고 옆에 있는 룰이 아. 있잖아 이 병신 같은 것들아. 형님, 저는 개 상여르 새끼들이 끝까지 씨발 좋게 좋게 받아주니까 이 개 새끼들 지들 뭐 친구인 줄 아나 아래 사람인 줄 아나. 형, 저는 한 번도 형한테 또 말 듣고 하네.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뭐 끊을까요? 또 들어봐 아, 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참으라고 네. 말할 시간 충분히 주니까. 네네네.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본인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에드벌룬 70개를 쌓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송인이 70개? 네. 꺼져 개새끼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난 진짜 난 그런 사람이 아, 아니고 저는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기억도 없고 70개라는 것은 사실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5천 원 이상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5천 원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는 이 뭔가 조그만 것들이 다 모이고 모이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있고 다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덕에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70개를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형님이 약간 제가 70개를 쐈을 때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인데 에드벌룬이 70개가 모여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그게 바로 접니다. 이 새끼라 그랬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제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 쏘면서도 아 나는 이 코트 새끼한테 내 여태까지 모은 그 에드벌룬 쏜다 하면서 보여주면 쐈는데 막상 돌아오는 약간 그런 대답들이 여자친구 옆에 있었구나. 아, 그럼 굴욕적이었겠다. 되게 굴욕적이었습니다, 형님. 미안하다. 내가 이건 진짜 그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고 그 여자친구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웃어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맞습니다. 저 되게 그때 약간 좀 땀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미안해, 미안해. 여자친구 앞에서 그런 이 남자가 여자친구 옆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같은 남자로서 공감해요. 지금 그 여자친구랑 사귀어요? 지금은 이제 헤어졌어요. 그럼 됐잖아. 이 씨발아. 여인도. 예. 그럼 됐잖아. 씨발아. 네, 네, 뭐가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기분 나쁄 게 뭐가 있어. 아, 형, 아무튼 네, 내가 다음에도 혹시나 해 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그런 적 있어. 몰랐어요. 나 기억나. 기억나. 그런 적 있어. 나 기억나. 아, 근데, 네, 근데 전화 걸릴 줄 몰라 가지고 전화 걸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무튼 저기 고맙고 다음에 네, 여자친구 옆에서 쏘면은 내가 아주 그저 고맙다고 얘기할게. 아, 그때는 에드벌룬이 아니라 별풍선 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아, 밝네, 친구가. 요것만 간단히 할 줄 아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는 시간인가요? 네, 하고 싶은 말 하는 시간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코트님 말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가 뭔데? 아, 근데 코트님도 공감하실 텐데. 네가 뭔데? 아 죄송해요. 코트님한테. 왜 네 얼굴에 네가 침 뱉지? 아 그게 특정 시청자 특정. 특정 시청자한테 네가 왜 훈계를 하지? 훈계 아니라 아 코트님도 들으면 공감하실 텐데. 아니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아. 그럼 아. 너도 시청자하면서 네가 시청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코트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콜친 채팅을 좀 많이 시더라고요, 몇 명이. 니 건을 하고 싶진 않은데 좀 심한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한 명 갖다 뭐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옆에 그 일진 무리에 있는 옆에 약간 그 시다바리 같은 친구가 한마디씩 야 똑바로 해 병신아 이러면 그래 똑바로 해 병신아 이러면서 옆에서 막 같이 가오 잡는 애들. 그리고 채팅창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콜친 채팅. 너무 애들 말도 많이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채팅창에서 내 얘기를 했어. 왜냐면은 시청자 중에서 한 명이 나랑 뭔가 안 좋은 그런 갈등이 있거나 대립관계 있을 때 그럴 때 누군가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옆에서 자꾸 막 채팅창에서 뭐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또 몰리고 하다 보면 여러 명에서 한 명을 집단 린치하는 것 같고 꼭 그렇게 한 명 갖다 괴롭히는 양상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과 다른 어떤 그 관계에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좋게 좋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코트님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하지 마시지. 예, 조금 고치시죠. 예, 내가 봐도 좀 무례해 보였음이라든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뭐라고 하면 야 좀 고쳐 자기가 마치 무슨 코트가 된 것 마냥 좀 하지 마라 이 씨박 새끼 하면 채팅창으로 막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좀 남에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들. 나도 공감해요. 너무 심해요 지금 요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이건 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텍스트로 소통을 하지만 저는 이제 얼굴이 보이고 마이크로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성향이 같으면 방송 보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내적 친밀감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그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게 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패시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방송을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나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리선 얘기를 충분히 지금 코트가 하고 있는데 그 말 전달할 때 옆에서 한마디씩 더해 드는 게 이 사람에게 좀 더 좀 피로도가 크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게 더 좋죠. 이게 시청자들이 수준이 좀 낮아요. 예, 네, 낮아요. 낮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제...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들 수준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시간이 있고 이런 얘기는 진짜 어느 방송에서 나오기 힘든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네.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지. 그래, 조금 비판적인 태도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좀 예, 성장이 좀 그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고쳐야겠지만 예, 좋은 얘기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님이 방송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할 거면 그냥 안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고칠 점. 있으니까. 방송 안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 미스테리 오늘 할게요 하면 해주고 안 할 거면 그 처음부터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스테리 할게 하고 내일 해줄게요. 또 내일 되면 내일 할게요. 아 다음 주에 할게 이래 버리니까 미스테리를. 맞아요. 이거 진짜 그 특히 미스테리한테 심한 것 같아요. 그게 방송을 진짜 자주 보시는 분인 게 딱 느껴져요. 근데 이게 매일 와요, 매일. 제가 약간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리자면 네. 제가 분량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프닝이 되게 길어요. 시청자분들이랑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막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영도 보면서 막 이렇게 시간이 막 3, 4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네. 시간 분배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2시간이 남았는데 오슈를 했어요. 1시간만 해야지. 근데 시간이 재밌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1시간 40분이 막 지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30분, 40분 남은 시간 동안 미스테리 하기 좀 힘들어요. 차라리 이 시간 동안 그냥 소통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좀 끄면 좋겠다. 좀 여유롭게 좀 방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이제 먹방 같은 거. 근데 분량 조절 못하는 게 인방의 묘미임. 깜짝이야. 예. 먹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좀 막 거대하게 막 파스타 이런 거 시키면서 막 텐션 올리면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네. 텐션도 낮고 그냥 좀 멀뚱멀뚱 그냥 소소하게 먹고 이러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좀 먹방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먹방을 좀 이렇게 야무지게 좀 차려가지고 뭐 네네네. 육사시미를 육사시미를 처먹는다든지 뭐 이제 굉장히 좀 뭐 한 6만 원대 이상의 어떤 그런 뭐 맛있는 것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맛있게 먹고 텐션 올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네 요즘 텐데 요즘 먹방할 때 텐션도 낮고 기분도 안 좋아 보여서. 맞아요. 제가 요즘 방송하기 전에 자꾸 밥을 먹다 보니까. 방송 중에 해요? 네, 방송 전에 밥을 먹어버리면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전에 밥 먹는 걸 조금 참다가 방송 네. 때 이 뭔가 이 배고픔을 좀 해소를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네. 시청자 수가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지라도 먹을 때는 텐션 높여서 좀 맛있게 먹으면서 시청자분들이랑 좀 잘 화합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방송하세요. 네. 예. 네. 맞는 말만 하면 저는 이렇게 다 인정을 해요. 여보세요? 코트 형, 저 아라띠인데요. 예? 아니, 블랙 왜 안 풀어주시나요? 블랙 되신 분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네, 비로그인으로요. 저는 당신들이 인간 따개비라고 생각해요. 따개비. 내가 떼어낼려야 네.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악질, 악귀. 그리고 지방령 같은 이 구천을 뜨지 못하는, 구천을 맴도는. 예. 그러니까 나는 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도 이제 10년 넘게 했고 나름대로 이 바닥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내 입지가 있고 내 기반이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솔방을 해나가는데 전혀 무리 없음에 방송을 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우려면 앞으로도 내가 방송 오래 하려면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좀 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 끊지 말라 그랬잖아 이 씨발라마. 네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맞지 않는 성향의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좀 기분 좋을 때는 아 야 말 좀 이쁘게 해라 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방송 켰을 때 왜 시청자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날아가셨나요? 완전 퇴물이시네요. 시청자 수 저도 안 나오시네요. 방송 접으세요. 뭐 이런 시비들. 기분 나쁠 때는 아 꺼져. 야 치워.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는데 뭐 기분 좋을 때는 그래도 저 친구가 뭔가 좀 외로워서 저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아 좀 기다리면 들어와 하면서 이렇게 너스레 떨면서 넉살로 받아줬어요. 네. 그랬더니 또 음침하게 계속 저를 긁으려는 의도가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는 아니다 싶어갖고 그냥 또 블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쌓인 블랙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지금 한 1,200명쯤 됐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요. 저만의 어떤 철저한 어떤 병신 거르는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걸러지신 거예요.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그 비로그인으로 코트님 방송을 볼 정도로 그 코트님이라는 구천을 헤매는 중생이 있는데 네. 코트님이랑 부처님이 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너네는 사바 세계에서 안녕을 고해야 될 더럽고 추접스러운 인터넷 망령 임방충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제 방송에 구천을 떠도는 것보다 빠르게 현실로 가서 좀 예. 생산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취직이나 해. 취직을 하고 좀 사람으로서 좀 살아가. 예. 저는 음침한 새끼들이 참 싫어요. 너 같은. 지금 웃을 때도 뭔가 좀 음침하잖아요, 사람이. 음흉하고.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들이 대개 방구석에서 그냥 음흉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뭐 롤, 웹툰, 인방, 유튜브 이런 1차적인 도파민만 계속 출연하면서 전두엽 튀겨질 때까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새끼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바닷가에 떠도는 이 플라스틱 유기물 같은 새끼들. 제발 본인을 위해 뭐라도 좀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블랙됐다. 아 나는 참 가치 없는 새끼구나. 이렇게 말도 잘하고 나름대로 뭔가 좀 메타인지도 좋고 이런 사람한테 걸러질 정도면 내가 좀 사회성 떨어지는 새끼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좀 나가서 생산적인 활동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자신의 그 인생을 좀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코트님 사랑합니다. 블랙 됐으면 다신 방송을 보지 말고 좀 이제 좀 본인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네, 마지막 그 절규가 굉장히 와닿네요. 네. 자 이제 뭐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화 데이트 여러분들 그만해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뭐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피곤한 티 내지 말고 피곤하지 않게끔 좀 설계를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랑 뭐 방송의 내용이 너무 똑같다 좀 새로운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좋은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고쳐야 될 거는
없어요. 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다 고치겠다면서요. 고려해보겠다면서요. 어. 뭔가요, 그거는? 인정을 해도 어차피 다시 회귀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쉽게 안 바뀌고요. 채백은 안 변한 남자 디귿. 듣기였어요. 듣기만 한다 이 말이죠. 들을 거지 이걸 고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치기 힘들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나라는 어떤 아주 자아가 센 내 야이 돼지게이야. 전화를 딱 끊고요. 야 좀 번호 좀 없애줘 봐.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아우 이어폰이 깨고. 어디 있어 이거 전화기 뭐야 이거? 네. 이렇게 자막도 끄고 그 자막 오늘의 결론 이렇게 해놔. 네. 난 고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너무 또 나르시스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휴방하는 걸 제일 싫어해 여러분들이. 그 휴방이 나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나도 알아. 그래서 되도록 휴방보다는 짤방, 피곤방, 약간의 스트레스와 좀 피로도가 동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 무가치한 방송이 될지라도 일단 얼굴을 비추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얼굴을 비춰.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야 나는. 예. 그래서 뭐 딱히 고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내가 피곤하고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고 방송하는 시간 왜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방구석에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죽을 것 같아. 집에서 OTT만 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날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 영상들 보면서 그런 것들 향유하면서 하루를 진짜 빈둥빈둥 배달음식 처먹으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그러다가 또 방송 켜고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제 점점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너무 병신 같아. 하루에 있어서 가장 내가 좀 생산적인 시간 내가 방송하는 시간밖에 없지만 그 외적인 시간을 그래도 좀 채워나가고 싶어. 즐거움으로 그렇게 보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일할 때 좀 피곤하고 하품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프로의식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일상 보낼 때도 그렇잖아.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여자친구랑 조금만 시간 더 보내고 그러고 나서 직장 가서 하품하고 그러듯이 뭐 그런 것처럼 좀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소리가 안 들려? 아, 이제 들린다. 녹화를? 네. 녹화 끊을